일항공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일항공연료 얼마나 부족하길래 항우산 수입 방안 추진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항공사 신규 취항과 증편이 이뤄질 정도로 심각한 항공연료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이 재고가 있는 한국에 연료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 게이자 신문이 니케이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게 저기 그 올리는 것이 감춰져 버렸네. 이게 감춰져서 다음 글을 읽을 수가 없게 만들었네. 계속 이렇게 정치 보도하는데 Y 기업이 굉장히 여기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겠어요. 살짝 올려봐요. 그래서 오늘 항공사 신규 취항과 증편이 미뤄질 정도로 심각한 항공연료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이 재고가 있는 한국에서 연료 수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 게이자 신문 니케이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공연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등지에서 연료를 수입해 국내 유통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 내에 운행하는 수송용 유조선 3척을 더 확보하고 기름을 수송하는 탱크로리 차량도 추가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공항별 항공편 증편 정보를 석유 판매업체 조속히 전달해 생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석유를 가공하는 업체가 통폐합하고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항공연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 이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하고 업체가 통폐합하고 이런 것들, 석유 가공 이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을 주지요. 나리타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달 하순 연료 부족으로 등으로 신규 시한과 증편이 보류된 사례가 일주일 동안에 57편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가 못들 정도로 그러면 안 되죠. 히로시마 현도 지난 5월 히로시마 공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 연료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회사가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가 못 든다면은 연료가 부족해서.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한국이 석유가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항공 연료 부족한 일본이 한국산 항공 연료 수입하는 것은 일손부조, 인구 감소 노령화에 따른 것이므로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로 일 항공연료 얼마나 부족하길래 한국산 수입 방안 추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